안녕하세요 여러분, 신대리입니다. 안녕 안녕 여러분, 오랜만이에요. 네, 뒤에서 직원분이 굉장히 손발 오글오글 하고 있는데, 네 그러면 방금 지나가셨는데 아무도 모르겠다. 자 그러면 오늘은 뭘 할 거냐, 우리 만원의 행복 3탄인가요? 만원으로 뭘 할 거냐면 화분과 꽃, 화병꽃을 유시해야 할 거예요. 나 지금 진행이니까. 오, 그러면 한번 볼까요? 자, 우리 화분을 살기 위해 이 많은 화분을 위해서는 뭘 살 거냐? 저렴하지만 절대 저렴해 보이지 않는 합리적인 가격, 5,900원에 우리 귀요미. 맞아, 숨어있어요. 잘 모르시더라고. 짠! 너무 귀엽지 않나요? 네, 뭐지? 이거 뭐라 그러죠? 아, 개운주. 저격? 어? 뭐지? 취향저격. 어! 귀여워. 늙었어. 취향저격. 네. 네, 개운주들. 얘는 물을 그냥 이렇게 채워놓기만 하면 돼요. 그래서 관리도 되게 편하고, 햇빛에 그렇게 민감하지도 않아서 그늘에서 키우기도 쉽고, 여하튼 여러모로 효자템인 이 개운주. 가격도 5,900원. 멋지지 않습니까? 자, 이렇게 되면 제가 남은 금액은 얼마죠? 감독님? 암산? 삐리삐리삐리삐리. 4,100원? 자, 남은 금액은 뭘로 채울 거냐면, 요아이, 혹시 페탈륨으로 채울 거예요. 저는 이 꽃이 매우 좋아해요. 왜냐면 제가 하늘색을 좋아하는데, 거기다가 조금조금한 이런 잔잔한 꽃들이 많이 이렇게 피어 있어서, 굉장히 뭐랄까? 소녀 감성? 소녀 감성도 아니야. 이걸 뭐라 그래야 되나? 파스텔 톤의 그런 어떤, 뭐 여하튼 그런 거 있어요. 그런 어떤, 그런. 얘를 골랐습니다. 그러면은 계산하러 가보실까요? 총총. 어딨어? 우리 이쁜 50살님 3,500원. 총 9,400원 나왔습니다. 우와. 땡. 이게 뭐야? 꽂아볼까요? 올라왔습니다. 그럼 이제 우리 예쁜 50살님 화복꽂이를 해볼까요? 네. 별거 안 할 거예요. 무심하게. 무심한 듯 시크하게. 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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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겠습니다. 투. 자, 대충 이렇게 길이 맞춰서. 투! 여기다. 미세히 물에 담아야 되니까 제가 좀 투! 그래도 긴가요? 좀 길어 보입니다. 아, 투! 아니야, 난 나이를 살리겠어. 하! 투! 투! 이제 이거 빨리 하게 되지. 제 방을 꾸미러 왔지만 제 방에 실제로 들어갈 수는 없으니까 방처럼 회사가 반같은 회사 반같은 회사 자, 제 실제로 제 방 책상에는 액자가 없지만 액자 찍어 이런 식으로 이런 식까지 놔둔다면 너무 예쁘지 않나요? 저만 예쁜가요? 이게 예뻐요. 여러분 여름 느낌 나요. 아, 그쵸? 제가 그만큼 구토유시들을 했다는 이야기죠. 자, 가시죠. 이렇게 해서 요거랑 요거 단돈 만원에 이 만원 맞나요? 만원에요. 9,400원에 제가 요런 제 여름 느낌의 방을 완성했습니다. 이제 여기서 이렇게 저희 광고하려던 거 아니지만 저희 회장님의 책을 이렇게 읽는 척 하면서 이렇게 내생녀의 느낌을 풀풀 풍기면서 좋은 시간 가질 수 있다는 점. 좋은 시간이죠? 네. 책 읽는 거 싫어요. 네, 이렇게 여러분의 방도 만 원이 안 되는 가격으로 이렇게 예쁘게 꾸미실 수 있습니다, 여러분. 네, 그렇다면 좋아. 네, 그러면 저희 만 원으로 방 꾸미기. 머리 안 넣어. 어떻게 만 원으로 방 꾸미고 싶으신 분들은 저희 스노폭스 플라워에 오시면 됩니다. 그럼 저는 오늘따라 말이 안 되기 때문에 얼른 세정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다음에 봬요. 안녕. 안녕. 뿅.